지금 많이 바쁘시죠? 승강기 타기 전에 주변을 한번 봐주세요. 주변에 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어린이 등 이동약자가 있나요? 계단을 오르기 힘들거나 계단형 승강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이동약자라고 부릅니다. 승강기는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입니다. 이동약자가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금만 양보하면 더 행복한 세상이 될 텐데요.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.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양보해주세요. 복지TV 2024 연중 캠페인 누구나 편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. WBC 복지TV와 소셜포커스가 함께합니다.